네, 아프리카 하면 뜨거운 햇볕, 또 펄펄 끓는 사막, 주로 이런 모습이 연상되실 텐데요. 하얀 눈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런 눈 없는 나라 열대지방에서 온 청소년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드러나 있는 바이애슬론 경기장입니다. 바퀴가 달린 스키를 타고 포를 찍으며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프리카처럼 눈 없는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It's my first time coming here and so far I'm having fun and I kind of want to learn some more so yeah, I'll do it. 넘어지기도 하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Ski jump, I watch a lot. It's my favorite sport and it's a tough sport. It's scary, you know, it's high up, but yeah, it's fun to watch. 실내에선 여자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 킴벌리 보스 선수 등 유명 동계 종목 선수들의 이론 교육이 이어집니다. Maybe it's just to try and figure out what you need to do to actually get better at the sport.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유산을 보존하고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훈련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14개 나라 청소년 100여 명이 2주 동안 평창에서 동계 스포츠를 배워갑니다. 여름엔 적응 훈련과 이론 교육, 겨울엔 눈 위에서 실전 훈련을 받습니다. 평창 2018은 이제 많은 분들이 평화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와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평화 정신을 다시 이끌고. 강원도는 앞으로 이 훈련을 더 확대해 우리나라의 평창과 북한의 원산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